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선교하는 과정에 오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믿음의 사도들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더욱 오순절에 하나님이 기름부터 쏟아주신 성령을 더욱 충만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갈 길을 서두르고 있을 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이르렀습니다. 그 밀레도라고 하는 섬은 에베소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던 큰 항구 도시 남쪽에 있었던 작은 섬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가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목회자들에게 다시 보지 못할는지도 모른다는 좀 서운한 것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로 그들의 형편에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도들과 그 신도들을 하늘 소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애타도록 사명자의 심정을 쏟아가면서 눈물겹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본문에 들어갑니다.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는 오늘날 있는 이런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봉사직 장로가 아니고 목회하는 사명자직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28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은 아, 목사님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자기에게 다 모여 들었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특히 서남쪽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곳에 처음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러 들어왔던 그 첫날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신 예수님, 그때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시간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생애는 땅 위에 살리는 날 동안 이방의 선교사로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을 받고 깨달으며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죄값으로 불행했던 자리에서 벗어나오게 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한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놀라운 산 복음의 위력적 체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사역 생애를 통하여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 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택하시고 그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는 과정에서 많은 영적 소망을 위한 육적 고난과 시련 또 모략 중상 또 환난과 행패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과정에서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그 인생은 형편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죽을 지경에 몰려서까지라도 자기 생에 목숨 붙어있는 순간까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기대에 들었다고 보면은 그때부터 그를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 무장시켜서 그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을 대기시킨 곳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역사하심으로 그 지역의 많은 택하신 백성들로 구원을 얻게 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까지 복음화 전선을 더불어 펼쳐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은교회는 그 사명을 위하여 45년 전에 세우셨고 그동안에 많은 이적기사를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 즉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교회 안팎에서 충분히 제시해 보이시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은 교회적 사명인 지역 복음화와 농어촌 교회 재건과 인류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에 목자와 양떼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복된 선교 사명의 멍에를 함께 멜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오늘에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섭리였고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죄값의 형벌인 저주와 지옥길에서 벗어나고 성령에 이끌려 천국 소망의 길로 하늘나라 가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기적 같은 내세 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내가 얻은 우리는 하늘 소망의 영생 복락이라는 이 벅차고 신령한 기쁨을 모르는 남은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전달해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터내셔널 그레이스 가스펠 미션이라고 하는
국제성은복음선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미국 정부에 등록도 있고 미국 정부에서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이 선교단체는 비영리 선교단체라 해서 정부에서 이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기업에서나 개인이 헌금을 오프링이라고 하는데 헌금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사람이 우리 선교부에 헌금을 얼마를 했다라고 영수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의 자기 사업을 통하여 세금 내야 할 그 세금 금액 중에서 우리에게 오프링을 한 그 영수증을 제시하면은 그 돈만큼 세금이 공제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선교비로 헌금한 것은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유튜브나 TV나 라디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또는 여러 신문을 통해서 또 요전에 여기서 회장으로 초대했던 그 인류 복음화 신문도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전 세계로 확장돼서 인류 복음화를 시도하는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는데 에베소 교회 그 한 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도시 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인 목사님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말하기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혼의 가치를 가장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 본능적 욕구를 따라 죄악을 일삼게 될 때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죄를 지으면서 지옥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그 불쌍하고 안타까움에 그 사람은 울 줄 몰라도 성령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그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도 하나님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육적인 인생에서 영적인 성도로 회개하며 거듭나며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전도는 눈물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모님 또 자녀손 형제간에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전혀 그 영혼의 종점이 유황불을 끄지지 않은 지옥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권하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한다고 진정성 있게 눈물로 권면해 본 일이 있었던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물로 권면하며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이적 기사도 수반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과로 상당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풀어 오르는 기쁨이 넘치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때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는 이단이라고, 예수 같은 걸 믿어가지고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번 돌로 치고 퇴장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니 195대나 퇴장으로 맞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죽이려는 시도에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저는 해외 선교 다니면서 참 많은 나라에 다녔는데 어디를 가서든지 환영받고 신뢰와 기대 가운데 사랑과 대접과 존경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써주셨어요. 그 단지 인도 봄베이에 갔을 때 그 이제 인터내셔널 YMCA 유니온 호텔이라고 하는데 거기 갔다가 북괴 공작원 7명에게 납치돼서 평양으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끝날 뻔했었는데 그때 한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죽음이 경각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확인시켜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멍에를 메고 기도와 물질로 뒷바라지하는 성은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님 품에 안길 테인적 주님께서 성은교회를 참목자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타는 참목자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을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끝나고 아주 담대했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곧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가 하던 일을 정식 인계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서 가게 되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곧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더욱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이제 인도 서부에 있는 고아라고 하는 곳과 또 트리반두름이라고 하는 데하고 그 여러 곳의 도시마다 다니면서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제발 하늘 소망의 확신이 믿으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낙심하고 그 위축되고 그 인생을 스스로 이제 끝장이 나는가 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모습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붙여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때 만일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영적인 내세 소망보다도 지금 다급한 현실적 상황으로 신앙이 하나님께 실망을 남기고 만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 능력의 장중에 이 손 안에 이렇게 붙들려 가지고 이끌리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구원의 보장이더라.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마귀가 나와 하나님 사이 갈라놓으려고 나를 지옥에 엎어지게 하려고 위협하고 행패하고 죽이겠다고 총칼을 들이대고 할지라도 눈도 까딱할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저들에 의해서 죽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그 죽음을 통하여 순교라는 영예를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또 하나의 순교적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할 때 그보다도 더 벅차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이 장목사도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교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와 그 문제를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실패하게 되고 이제 끝장이 나는가 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께 직고해서 직접 보고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과 마주 서시게 하면은 그 일로 인하여 결과가 전화 위복이 되도록 반드시 합동하여 유익한 결과로 역사해 주시더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 장목사에게도 전수되어졌고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 즉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묶이고 결박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죽임당할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라. 미리 거기 가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피일차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둘러 더 빨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긴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맡아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주님 품에 금방 안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자기가 맡아 이끌어가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시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구원하신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단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기간에 이단들이 교회마다 침투해서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지옥길로 끌어들일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미리 일러주면서 깨어 기도함으로 경계하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저는 10시 비행기로 이제 갑니다. 미국 동부 쪽으로 가서 이제 언제 올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은 확실하지 않고 이것은 6월 초순에 가기로 해서 약속이 돼 있었던 곳이 펑크가 나서 못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뭐 어쨌든 오기는 올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제발 어느 때 죽음을 당하더라도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 소망에 믿어지는 믿음으로 알찬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성은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썩을 육신 입장에 현실적으로 세상 일에 얽매이고 빠져들다가 지옥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육신의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크냐 짧으냐 뭐 홀쭉이냐 뚱치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심령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천국 오게 하시려고 성은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보내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늘 소망 가꾸도록 애타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예,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이 다 알게 해 주시니까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장로도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이 이끌리는 믿음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